그래서 요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제가 노래로 만들었어요. 낯선 행동의 목, 우리 집 앞집 개 이름 빙고라지요. 그 노래입니다. 자, 같이 불러보실게요. 박수 치면서. 시작. 낯선 행동의 목적, 관심 끌기, 센 척하기, 공격하기, 도망가기, 원인을 울감. 하나, 둘, 셋, 넷. 낯선 행동의 예방, 엄지척이 답.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. 우리는 친구. 오늘 사실은 요 2절을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. 이건 백날 이해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. 근데 엄지척이 답이다. 네가 최고다. 네가 최고다 하는 거는 뭘 길러주는 거예요? 우울감을 해소하는 네가 최고다. 아예 뭘 높여줘요?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. 자존감을 높여줘. 그리고 교실 안에서 서로 돕고 인정해줘라. 그러면 아이가 나도 사실 이 일진의 첫 탄생은요, 그 사회가 자기들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예, 깽이나 마찬가지. 이건 뭘 향상시켜주면 돼? 소속감을 향상시켜주시면 돼. 근데 기가 막힌 게 시옷 이응 지으시자. 시옷 이응 이응 지으시자. 외기도 쉬워. 소속감과 자존감을.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, 이 시대 담임 선생님의 역할은 요거야, 요거. 아이들에게 소속감을 키워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 시스템을 마련해야 돼.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? 이건 뭐 이런 거는 다 지금.